팽팽이라고? 장난해?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한다. 일반 상대성 이론을 믿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가정하자.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상상은 뭘까? 우리는 종종 거꾸로 돌린 비디오를 본다.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진 컵 조각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컵이 되고, 터진 폭탄의 파편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고, 바로 이 터진 폭탄 비디오가 우리가 상상하는 빅뱅 시나리오다. 즉,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왔고, 그래서 우리가 그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 마치 폭탄의 파편이 한 곳으로 모이듯 우주의 모든 물체가 한 곳으로 모일 거라는 생각이다. 이것은 블랙홀과 더불어 아마도 인류의 가장 용감하고도 발칙한 상상이었을 거다. 그 많은 물질이 한 곳에 있었다고? 그것이 뺑! 하고 터졌다고? 지금 장난해? 인간의 편견은 무섭다. 과거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자 당장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. 그럼 그 밖에는 뭔데? 그 당시엔 공간 개념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시간 개념이 발목을 잡는다. 우주의 빅뱅이라는 시작점이 있다고? 그럼 그 전은? 이로 인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긴다. 우주가 팽창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빅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즉, 우주는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, 그래서 우주는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.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그랬지만 변함없는 우주라는 고정관념은 실로 집요하게 우리를 사로잡았다. 정상 우주론 진영에 거두라 할 수 있던 프레드 호일은 한 방송에서 빅뱅 우주론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빅뱅이라고? 장난하냐? 라고 말했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오히려 빅뱅 우주론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준 꼴이 되고 말았다. 정상 우주론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빅뱅 우주론의 시대를 연 1등 공신은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다.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은 다음의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된다. 여기서 V는 어떤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이고, R은 그 은하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리다. 여기서 V와 R은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허블 상수 H란 얘기다. 즉,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더욱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다. 만일 대부분의 은하가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?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주인공이 르메트르와 허블이었다면 두 번째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의 가모프라는 물리학자였다. 그는 빅뱅 우주론을 전제로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 온도와 밀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한다. 그리고 주어진 온도와 밀도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한다. 첫째,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대 헬륨의 무게 비율은 약 3대 1 정도다. 둘째, 우주의 초창기에 형성된 빛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. 이것은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한 거다. 당시로서는 황당한 예측이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깨끗하게 입증된다. 스티븐 호킹의 일생을 그린 영화 The Theory of Everything의 한 장면을 보자. 호킹이 말한다.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알 수 있지 않을까? 빅뱅 우주론. 황당하고도 황홀한 이야기다.